인천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수인선 인천 송도 구간이 2월 27일 연장 개통됐습니다. 2015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 제3차 역명심의위원회 결과 수인선 인천 구간의 역명은 인천 신포 숭의 인하대역으로 역명이 확정됐습니다. 수인선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표준궤도 복선 전철화 사업이 시작돼 2012년 6월 30일 시흥시 오이도역과 인천광역시 송도역 사이 구간이 1차로 개통돼 운행 중이었고, 이번 인천 송도역 구간이 개통되면 인천 전 구간이 개통되는 것이며, 경기도 한대앞 수원역 구간은 2017년 1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수인선 인천 구간이 개통되면 인천역에서 경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오이도역에서는 4호선과 환승이 가능해 서울권 진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2017년 말에는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돼 수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경기도 서남부권 이동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인선 전동 열차는 총 6량 편성으로 출퇴근 시간대 11분, 평상시 1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기존 노선과 환승하는 인천역, 오이도역 열차 운행 간격을 조율해 환승 시간을 5분 이내로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수도권 서부본부는 이번 개통으로 인천 원도심 구간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7년 12월 한대앞 수원역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 인천 간 전철 소요 시간이 현재 90분에서 약 55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